안녕하세요. 현동의 채널의 현동입니다. 이제 얼마 후 진짜 수능인데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채널 댓글에서도 곧 수능을 보신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 수능 응원 영상과 함께 저희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목처럼 수능에서 9월달보다 15점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독학 재수를 했는데요. 그때 이투스 학원에 모의고사를 신청해가지고 실전처럼 시험을 봤는데 2, 1, 1, 1, 1 등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능 때는 3, 2, 2, 2, 2, 2의 등급이 나왔고요. 그래도 100분위가 높아서 동국대학교에 정시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점수가 떨어졌을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고 곧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험 보기 전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그 우황천식함도 먹어보고 자기암시도 해보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네, 힘들죠. 긴장을 안 한다는 게요. 사실 지금 저는 사소한 것들을 되게 많이 긴장을 해요. 발표도 그렇고 대학교 시험도 그렇고 뭐 토익 같은 시험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모든 시험을 긴장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와서 C+를 받은 과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의 과목을 시험 때 긴장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했고 애초에 시험 점수를 기대하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고 C+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수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긴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긴장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26년 살면서 느낀 것은 긴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자기가 열심히 할수록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요. 재수 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고 열심히 한 만큼 긴장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수능 때 점수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저는 그래도 현역 때보다는 거의 60점 이상 점수를 올린 거거든요. 긴장을 안 하는 법이라는 게 사실 수능처럼 중요한 시험에서는 해결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마다 너무 많이 긴장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긴장을 하는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정말 모두 수고가 많았다는 것이고 또한 모든 곳의 끝이 수능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을 봐도 좋은 대학교에 갔다가 그만둔 친구도 있고 재수를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처럼 재수를 한 사람도 있고 편입을 해서 더 좋은 대학교로 결국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관련없이 각자 자신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영상이 솔직히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어떤 영상을 봐도 긴장이라는 것은 결국 풀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긴장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수험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이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